모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네시스 이 차는 2016년 9월에 런칭한 차량인데요. 바로 기아의 스팅어를 때려잡으러 나온 차량입니다. 무려 0.2초, 제로백이 0.2초, 무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냥 조금 0.2초 조금 제로백이 빨라졌다는 바로 G70 차량인데요. 이 차는 3.3 차량이 아니고 2.0 차량이기 때문에 그 0.2초랑은 관련 없습니다. 하지만 스팅어보다 좀 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 외적인 면이나 제가 아까 살짝 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외관부터 설명하고 제가 주행을 이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우선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4,9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 가격을 가진 차량인데요. 여기 겉에는 블랙크롬,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은색인데 이게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블랙크롬이 들어가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범퍼 쪽에도 블랙크롬, 그리고 옆에 있다가 설명드리겠지만 휀다 쪽에도 블랙크롬이 들어가는 게 이 스포츠 패키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앞에 그릴 쪽이 그냥 철창? 그냥 뭐 그 있잖아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 갈라놓은 그 철창 그렇게 생겨갖고 이제 돌멩이 하나 꽂아놓게 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현대가 이제 이거를 고집하는 이 와일드한 그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라인들 있죠. 이런 라인들 자체가 굉장히 삐죽하면서도 날카롭게 이 차가 뭔가 진입을 딱 했을 때 어디 탁 꽂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여기 보시죠. 요거는 호랑이 무늬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여기 엠블럼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네시스 엠블럼은 그러니까 벤틀리와 에스터마틴, 미니쿠페 이 세 개를 짬뽕 시켜놓은 느낌이야. 근데 원래 거기서 망해야지 정상인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움,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을 상징하는 그런 차인데 이 마크가 기아 스팅어 있죠, 그 E자 걔보다는 한 1억 배 낫다. 스팅어는 진짜 반성 좀 하자. 그런 디자인 말고 요런 참신한 요런 멋진 디자인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쭤도 보시면은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양쪽에서 오는 이 범퍼랜다 이 본넷에서 오는 이 라인들 있죠. 이 근육질 같은 몸매 이게 다 이렇게 어깨 보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느낌 있죠. 이렇게 쫙 갈라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탁 파고들 것 같잖아. 이런 느낌. 이게 바로 차지. 스팅어 자꾸 까서 미안한데 왜 비교할 게 스팅어잖아요. 스팅어 그냥 여기다가 뭐 구멍 그냥 콧구멍 같은 거 두 개 뚫어놓고 그거 아니야. 이 라이트가 또 G70은 엔트리급부터 LED 헤드램프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비치면서도 마주오는 차를 그 시야를 그 피해주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것도 엔트리급에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G70이 과감하게 집어넣어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모습 보시겠습니다. 옆모습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정확히 공감을 하시겠지만 정확히 O 시리즈를 따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리고 바로 요 포인트까지 정확히 누가 봐도 O 시리즈라는 거. 휠 보시겠습니다. 휠은 저는 보자마자 불가사리 또는 태양이 만약에 로봇 스타일 약간 좀 쇳덩어리 스타일로 나오면은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캘리퍼도 빨간색이어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잘 달릴 것 같아요. 딱 봐도 스포티한 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전 타이어가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 여기 보시면은 깃발 같은 게 있어. 이거 뭔가 레이싱 할 것 같지 않냐? 타이어가 이런 아니 형 타이어가 마음에 든다고요? 아 너는 이 디테일을 안 봐서 모르겠지. 칭찬할 게 없어. 아, 타이어를 칭찬한다고요? 아니 타이어가 멋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똑같이 생긴 타이어인데 지금 타이어가 멋있다고요? 이 깃발 같은 마크로 이거 뭔가 레이싱 카레이서들은 그 딱 깃발 딱 출발할 때 하는 그 타이어거든 이게. 이 타이어 내가 타이어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요런 게 저는 약간 제 가슴을 뛰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가는 이 블랙크롬 여기가 포인트. 얘는 부메랑 같이 생겼어. 뽑아서 던져가지고 우리 링코가 물어오게 하고 싶어. 뽑고 싶게 생겼어. 뒷모습 보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O시리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냐? 누가 봐도 그냥 뒤텐다 요 라인은 그냥 O시리즈 같아요. 뒷모습 보시면은 그런 앞모습에 비하면은 스포티한 면이나 그런 면은 일제 없습니다.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이 엠브럼하고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원형 그러니까 타원형 파이프잖아 이게 그치? 머플러가 타원형인데 요게 그 기존에 있던 뭐 사각형이라든지 약간 다른 디자인보다는 굉장히 멋스러움도 있고 여기랑 어울리는 조합 굉장히 괜찮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약하다.
많이 약하다. 앞모습처럼 이런 좀 이제 좀 라인 선 자체도 같이 살려가지고 쫙 했으면 돼. 갑자기 엉덩이는 이렇게 조그매지는 거지. 트렁크 열어볼게요. 저는 뒷모습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수동이다. 이거는 뭐 거의 실수라고 봐야죠. 네, 실수라고 봐야 되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좁습니다. 넓지 않고 활용도가 많이 없을 정도로 뭐 골프백 하나 겨우 들어갈까? 아니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제 거 파나메라가 트렁크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제 거 파나메라보다도 더 높이도 낮고 훨씬 더 좁은 것 같아요. 이건 국산차 치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리퍼 앞전에 얘기한 게 한번 있는데 이 스트리퍼 왜 넣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거 그냥 스트리퍼 그 뭐 이사 갈 때 가는 그 스트리퍼 그 그거를 검은색 칠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자체가 좀 별로지 않나. 차라리 여기 밑을 막고 아예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좀 깊게 파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칸칸칸 나눈 게 나름의 수납 공간의 생각을 했겠지만 전혀 불편해요. 이 느낌도 별로고 질감도 별로고 이 밑에는 항상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를 차라리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마감재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놓는 게 좀 더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감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이거 수동인 것도 너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안에 넓이 공간이나 이런 수납 공간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가 5천만 원이면은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세단인데. 뒷좌석 타보겠습니다. 뒷좌석은 우선은 안쪽에 소재 보면은 여기 쪽은 조금 플라스틱으로 돼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플라스틱인가? 하여튼 이거 싸구려로 좀 돼있어서 아쉽긴 한데 요런데 메탈로 돼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좀 고급스러움 같은 거 있고요. 여기도 이런 구멍을 뚫는 것만으로도 뭔가 스포티하고 좀 더 고급스러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아, 스피커는 추가가 안 돼가지고 기본이어서 좀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하세요. 지금 8번 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하시라고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까? 야, G70 뒷좌석 요거 엄청 하더만 진짜 별로래. 이게 머리 다다구요. 무릎 다다구요. 공간 1도 없고 이게 제가 운전하던 자리거든요. 야, 이거 진짜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차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이면 예전 같으면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거든요. 차가 옵션이 끝나버렸거든요. 막 뒷좌석에 무슨 앞좌석 막 다 조종하는 막 그런 다 있단 말이에요. 조향장치 같은 게. 근데 지금은 너무 깡통이지 않나. 시트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장거리 갔다가는 만약에 내가 남편이고 우리 마누라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 차를 운전을 해. 그냥 무작정 화낼 것 같아. 그냥 승질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무려 내가 운전할게 내가 그냥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머리 공간이나 이런 무릎 공간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짧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만하라니까 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빨간색 이런 바늘 자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 같은 자국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이런 주름 같은 거 잡으는 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굉장히 좁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저런 걸 즐길 시간이 없다라는 거. 우선은 여기 아 여기 좀 아쉽다. 여기 완전 플라스로 돼 있네. 이거 시트 포지션 만지는 게 완전 플라스틱이어서 느낌 자체가 조금 너무 많이 허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별로예요. 저는 이거 제네시스 핸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핸들 보시면은 이 현대 마크나 이런 스팅어 그런 마크 말고 이렇게 딱 제네시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뭔가 천사 날개가 딱 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 너무 좋아요. 여기 가운데 쪽 보시면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고 기아복은 그 앞전에 그 뭐야 아우디 A8 그 따라한 그 EQ900이 먼저 따라했는데 그 디자인을 전형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져왔고 근데 여기가 EQ900보다도 더 고급스러워요. 스포츠한 면이 더 있어요. 그거는 약간 우드 느낌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늙어 보이고 약간 좀 중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메탈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좀 긁힌 느낌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게 좀 스포츠한 면이 좀 많이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이 가장 깔끔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소재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죠. 이렇게 메탈로 가운데를 다 나누는 이런 느낌도 좀 더 스포티한 면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수납 공간 여기 공간은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하네요. 네, 적당하고 근데 수납 공간이 많이 없다 여기가. 그게 좀 아쉽네. 수납 공간들이 넓죠. 차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시트 포지션 여기서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거 요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좋은 거예요. 창피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짧은데 막 이 차는 그나마 작으니까 괜찮은데 내 차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돼. 막 그러니까 이게 간지가 안 난다. 그래서 여기다 달아두는 게 가장 편리하지 않나. 주행에 앞서서 차 주문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왜냐면 차 주문 소개시켜야 또 이제 같이 주행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차 주문 모시겠습니다.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인천 서구 살고 있는 네. 25살입니다. 아, 서구 바로 옆에 사네요? 네, 서구 아, 동네 주민. 아,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25이요. 25. 네. 어, 우선 G70 차주님이신데 어, G70이 어떻게 보면 이제 5천만 원을 육박하고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높은 급으로 하면 5천만 원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 차를 선택할 돈으로 독일 3사 이제 강력한 그런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 굳이 이 G70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일단 옵션이 네.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옵션을 선택해서 이제 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옵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재미를 선택할 거냐 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선택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네. 확실히 국산 차가 옵션은 네. 끝나버리죠. 만약에 이 가격으로 외제 차를 샀다? 깡통이죠. 거의 뭐 콜라캔이에요. 네. 이 차 혹시 장단점 혹시 살짝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약간 겉모습은 약간 네. 스포티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 생각하고 네. 단점은 이제 뭐 가족이 있으시거나 네. 뭐 가정이 있으시면 네. 뒷자리 같은 경우에 너무 협소해서 네. 조금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차주분이 뭐 저랑 느끼는 게 똑같네요. 네. 네,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뭐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이게 침착해야죠. 이럴 때 우리 명튜브가 또 사고 쳤습니다.